자, 39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알았죠? 진도 나가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교과서 다시 볼 거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하고 교과서 다시 볼 거니까 자료 다시 일단은 사과 상하 통합본 갖고 오라고 그랬지. 하여튼 갖고 오겠네요. 자, 39번 갈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섬 올드라는 사람인데 동격의 컴마고요. The father of the Oldsmobile. 여기 회사의 아버지요. 창립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Oldsmobile입니다. 이 사람은 could not produce,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horseless carriage라고 되는데 LESS가 붙게 되면 반대를 나타내는 거죠. 말이 없는 마차입니다. 그래서 말 없는 마차, 이게 뭐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말 없는 마차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Fast enough라고 그랬는데 순서 조심하시고요. Enough는 항상 형용사나 부사는 앞에 써야 되고 명사는 뒤에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인 fast를 써서 fast enough를 썼고 enough fast를 쓰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빠르게 마차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1901년에 he, 누구예요? 이 Olds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무슨 아이디어냐면 스피드업, 가속화할 아이디어입니다. Manufacturing process, 제조 과정이죠. 제조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Instead of, 뭐 하는 거 대신에? Building, 여긴 Building은 이제 만들다의 뜻입니다. One car at a time, at a time이 한 번이라는 뜻이죠. 한 번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한 사람이 부품들 다 가져다가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한 사람이 한 번에 다 만들었다고요. 그 대신에 he, 그는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 조립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립 라인은 니네 다 알 거야. 너는 핸들만 꽂아. 너는 타이어만 끼워. 너는 유리창만 끼워. 너는 엔진만 집어넣어.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조립 라인을 만들었다고요. 됐니? The acceleration, 가속화입니다. 생산에 있어서의 가속화는 was unheard of.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이 붙어서 반대말이 됐잖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전례가 없다라는 말은 세계 최초로 이렇게 빨리 만들었다는 얘기지. 전례가 없는 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꼭 같이 보셔야 돼요. Unprecedented입니다. 전례가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기출어이기도 하고 수특에서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고. 전례가 없는. 전례가 없다는 얘기는 기록 돌파했다는 얘기야. 생산에 있어서의 가속화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냈다는 거지. From 뭐에서부터? Output. Output은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결과물이죠. 425대의 자동차. 1901년에. 1901년 한 해 동안 자동차 425대를 만들었다고요. 하루에 한 대 조금 더 넘는 데죠. 그죠? 그 정도 만들어냈는데. From A to B. 인상적으로 2500대 자동차. 그 다음 해에요. 됐나요? 어때요? 6배가 늘어났습니다. 6배요. 되니 니네 요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차 한 대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차 한 대 만드는데 얼마 걸릴 거예요? 2500대면 옛날에 하루에 하루에 7대? 8대 만들었다는 얘기네? 지금 얼마나 만드는 줄 아냐? 한 대 만드는데 뭐 20분인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생산 시스템이요. 알았죠? 어마무시하지. 그치? While 이게 이제 삽입 문제였었죠. 기출 문제요. 얘를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니? 이게 원래 문제였었어. 다른 경쟁자들은 were 뭐였지만 in awe of 뭐뭐에 감탄해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량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분량은 위에서 언급한 2500대 만들었던 거 바로 이어져야 되지. 그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dare to 동사원형 감히 뭐뭐하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감히 물었습니다. 즉 다른 경쟁 업체들은 와, 저 올드라는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빨리 만들어? 라고 감탄만 하고 있었지만 헬리포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이거 다니지? 포드 자동차, 포드 회사 알 거야?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잖아. 그 창립한 사람이 헨리포드인데 이 사람은 감히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Can we do?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삽입 문제였었어. He, 누군데? 뒤에랑 연결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헨리포드입니다. 알았죠? 헨리포드는 in fact, 사실 able to improve,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Upon 뭐에 대해서? All's의 clever idea. All's의 그 똑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개선할 수가 있었다. 뭐 함으로써? By ing, 도입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어디에다가? 조립 라인에다가. 조립 라인은 All's라는 사람 거, 컨베이어 벨트는 Ford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 됐냐?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어야 돼. As a result, 그 결과. 연결어들 조심하세요. 이거 순서 문제 끼워넣기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지? As a result, 그 결과. Ford의 생산은 결과니까 앞에 뭐? 컨베이어 벨트 내용이 나와야 돼. 그 결과 Ford의 생산은 go through, 뚫었습니다. 관통했습니다. The roof, 지붕을 뚫었습니다. 직역하면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잖아. 뭔데? 기록 갱신했다고요. 알았죠? 지붕이 올즈모바일이 만들어낸 최고의 생산량이야. 그거를 뚫었다고. 됐어? 뭐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Taking은 여기서 시간이 걸리다의 뜻입니다. 걸리는 것 대신에 a day하고 a half가 나와 있는데 and가 들어가면 플러스입니다. 1일 더하기 a half 0.5. 그래서 1.5란 뜻이야. 알았지? 1.5일이 걸리는 것 대신에 To manufacture, 제조하는데 모델 T, 자동차 이름이겠죠. 그죠? 자동차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1.5일이 걸렸던데 반해서 As in the past, 과거에는 He, 그는요. 이제 Be able to speed out. Speed out이 내뱉다라는 구동사입니다. 댐은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댐 쓰시면 잣됩니다. 알았죠? 댐은 자동차들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가운데. 그것들을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내뱉는다는 얘기는 뭐? 아웃풋,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At the rate of, 어떠한 속도로? One car, 자동차 한 대, every 90 minutes.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어떻게? 하루에 1.5대 만드는 게 어떻게 됐다고요? 90분마다 한 대씩 생산이요. 됐나요? 엄청난 속도죠. 어법상으로 중요한 건 every 기수 복수명사입니다. 여기 S 체크하세요. every는 뒤에 무조건 단수명사 나와야 되는데요. 예외가 바로 얘입니다. every 다음에 기수가 나오게 되면 뒤에 복수명사 써줘야 돼. 기수가 뭔데? 1, 2, 3, 4. 서수가 뭔데? first, second, third. 선생님 그러면 서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수 나오면 단수명사 씁니다. 알았지? every의 독특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알았죠? 해석은 every는 모두가 아니라 마다입니다. 90분 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됐어? The moral of the story. 위 이야기의 교훈은 moral이란 단어 잘 봐 스펠링. 알았지? 교훈은 that 이하입니다. that은 접속사 뒤에 암역한 문장. 여기요. 이거 서술형 질문 아니지만요. 마지막 이거요. 함축 의미 추론 좀 체크하세요. 알았죠? 좋은 진보는 종종 The Herald, 선구자, 개척자, 같은 말, 파이오니어, 단어 알아두시고, 선구자, 개척자. 좋은 진보는 종종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라는 겁니다. 얘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좋은 진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올즈의 조립라인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진보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함축 미추는 꼭 체크해요. 알았죠? 됐나요? 이 말은 뭔데? 위대한 진보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진보, 위대한 진보가 나왔다라는 거야. 나와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진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좋은 진보가 있었고 얘가 이끌었기 때문에 위대한 진보가 나온 거라고. 됐냐? 내용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았지?
위대한 진보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즉 좋은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좋은 진보가 선구자라고 돼요. 먼저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됐어? 이거 내용 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서로 가르치는 게 뭔지. 읽어보세요. 니네 학교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표를 줄지, 기말고사 보기 전에 성적표를 줄지 모르겠네. 딱 6월 30일쯤에 성적표 올 텐데. 학교로. 다음 40번 갑시다. 자, and thought 자기 외국에서 생활해본 사람 이 이름 좀 읽어봐. 나 이거 발음 몰라. 자기 외국 좀 갔다 온, 해외여행 갔다 온 적 있는 사람 이거 읽어봐 빨리. 니네 남자애들 그거 아냐? 군대 가면 자기 미대 나온 사람 손들어봐. 그 미대 나온 애들 손들 거 아냐? 뭐 시키는 줄 알아? 야, 나가고 축구장 선좀 그려 이런 거 얘기해. 알았지? 피아노 음악 전공한 사람? 그러면 얘, 저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피아노 잘 치니? 얘 잘 칩니다. 어, 이 피아노 좀 옮겨 라고 이런 거 얘기해. 알았죠?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씨발 이걸 어떻게 읽어? 그치? 자, 미친년이라고 합시다. 여자입니다. 알았죠? 이 미친년인데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의사래요. 보스턴이요. 하여튼 미친년이요.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머릿속에 이 생각부터 있어야지.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뭘까? 크레이지는 원래 미친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미치도록 놀랍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그래서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요. 믿었습니다. 대 생략도 있고 뭐라고 믿었냐면 내용 잘 봐야 돼. 그녀가 개선시킬 수 있다. 뭐를? Eating habits. 식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다. 누구의? 수천 명의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with와 뭐 없이도 바꾸는 거 없이도 그들의 그들 누구?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한 거야. 그들의 willpower 의지력과 동기부여, 동기를 바꾸지 않고도 in the slightest way,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가장 가볍고 단순한 방식으로 의지력, 야 우리 식단 바꾸려면 어때? 선생님 육식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채식주의자로 바뀐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의 의지력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의지력 강해야 되고, 야 너 육식만 먹으니까 병에 계속 걸리는 거야 라고 채식 먹으면 건강히 살 수 있어 라고 동기부여도 바꿔줘야 돼.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도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요. 됐나요? 이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알겠어?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주제다. 실험의 목적이야. 알았지? 이게 이글의 글감이야. 뭐 한다고? 그들의 의지력을 바꾸지 않고도 동기를 바꾸지 않고도 그냥 내버려 둬도 뭐 할 수 있다? 식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다.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말. 그 다음 In fact, 사실 She didn't plan. 그녀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On 뭐에 대해서? Talking to them. 데미 가르치는 건 누군데? 식습관을 바꾸게 할 병원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하는 거야. 그들과 대화를 할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뭔데? 당신 탄산음료 드시면 안 돼요. 물만 드셔야 돼요. 아유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대화할 계획도 안 세웠다고. 왜? 그런 거 안 바꿔도 할 수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 문장 삽입 조심하라고. 끼워넣기. 이 말 다음에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아예 대화할 기회도 생각도 아직 안 했다고요. 계획도 안 세웠다고. 왜? 그 사람의 의지력이나 동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까? 없다라고,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이 미친년은 design the study,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To alter,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꼭 박수쳐놔. 서술형은 아니지만 빈칸은 낼 수 있잖아. 요 말 꼭 체크하라고. 선택 구조를 바꾸는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그냥 선택 구조를 바꾼다. 어때?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씨발 모르겠잖아. 그지? 근데 딱 읽었을 때 모르면 내가 뭐 나온다 그랬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그니 그래서 이거 빈칸 조심하고. About the hospital cafeteria. 병원의 구내식당의 선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연구를 설계를 했는데 She started. 시작했습니다. 선택 구조를 바꾼다는 말이 뭘까? By changing. 바꿈으로써. 뭐를? 이게 바로 선택 구조겠네? 요거를 바꾼다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되냐? 그래서 글 그대로 쓰는 거야. How? 끊어. Drinks 끊어. 의, 주, 동의야. 알았지? 의, 주, 동의야. 동사는 수동태 체크하시고. 뭐를 바꿈으로써? 마실 것, 음료가 어떻게 배열되어져 있는지. In the room, 그 공간에, 방 안에. 방 안에 음료를 어떻게 배열하게끔 되었는지를 바꿈으로써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아, 선택 구조를 바꾼다.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음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됐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의지력 묻고 따지지 않는다니까. 음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 원래 그럼 기존에 어떻게 돼 있던 걸 어떻게 바꾼 건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겠지. 원래는 refrigerators, 냉장고들, PP 조심, 위치되어진, next the cash register. cash register가 뭐냐면 현금 등록기라고 나와요. 금전 등록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니네 계산대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아줌마랑 아저씨가 서있어하고 땡땡땡 하는 거 있잖아. 돈 나오고 이렇게 영수증 나오고 찌찌 나오고. 그 금전 등록기 in the cafeteria. 구내식당의 금전 등록기 옆에 위치되어진 냉장고들은 원래는 뭐?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only. 뭐만? 탄산음료만. 소다가 탄산음료잖아. 계산대 바로 옆에 냉장고가 쫙 있는데 냉장고 메인 냉장고에 뭐예요?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만 쫙 채워져 있었다고. 되냐? 원래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she, 그녀는 뭐? 선택 구조를 바꿨다고. 어떻게 바꿨는데? add A to B. A는 물이지. 그녀는 물을 추가했습니다. as는 몸으로써 선택 옵션으로써 뭐를 추가했다고? 물을. 어디에다가? 각각의 원이 가리키는 건 냉장고. 됐냐? 각각의 냉장고에다가 물을 추가했다고요. 됐나요? 아니 나 봐봐. 이거 내용일지 물일지도 조심해야 돼. 탄산음료 뺀 거 아니야. 알았어? 기존의 탄산음료 그대로 냅두고 옆에 있는 여분의 공간에다가 뭐를요? 물을 갖다 배치했다고요. 이해되니? 내용 정확하게 알아도 물을 추가한 것뿐이야.
탄산음료 빼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알았지? 물을 추가했습니다.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게다가 she placed, 그녀는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예요? Basket of bottled water, 물병 바구니를 두었습니다. Next to, 어디 옆에? Food stations, 음식의 역인데 음식이 있는 곳 얘기하는 거야. 음식이 있는 곳 옆에다가 물병을 놨습니다. Throughout the room, 공간 전체에다가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물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갖다 놨다. 됐냐? 지금 뭔데? 배치만 한 거야. 물을 추가만 한 거라고요. 기존에 탄산음료 빼지도 않았어. 손도 안 됐어. 알았어? 추가만 시켰다고. 소다는 여기 나오지. 탄산음료는 여전히 in the primary refrigerators, 주된 냉장고, 본래의 냉장고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전혀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물은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음료가 있는 장소에서. 됐어? 음료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물이 옆에끔 있게끔 했다고요. 원래는 뭐였다고? 소다만 있었다고. 그런데 물을 추가한 것뿐이라고. Over the next three months, 다음 3개월에 걸쳐서 여기 더 좀 동그라미는 여기에 어 쓰시면 잣된다. 더 넘버 오브랑 어 넘버 오브랑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서 더 넘버가 주어입니다. 물론 시제가 과거라서 필요는 없는데요. 더 좀 체크하세요. 소다 판매량의 그 숫자는 at the hospital, 병원에서의 숫자는 dropped, 떨어졌습니다. 도영아? 매 시간마다 자는구나. 참 너도 찌. 정민아, 네 별명 줘라. 너 앞으로 또 자해라, 또 자. 11.4%까지 떨어졌습니다. Meanwhile, 연결어 좀 조심해라. 알았지? 그러는 meanwhile은 그러는 동안에란 뜻도 있고 반면에란 뜻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란 뜻도 있어.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세 가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맞아, 세 가지 다 비슷해. 알았지? 반면에. 근데 우리는 여기 대주잖아. 소다는 떨어졌다, 물은 올라갔다, 이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반면에 sales of bottled water, 물의 판매량은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25.8%까지 증가했습니다. 됐어요? 유학문 별표요. 알았죠? 중요문장 뭐가 빈칸으로 나올지 몰라. 서술형은 아니지만 The study performed by 미친년, 미친년에 의해서 수행된 그 연구는 showed that, 됐냐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여기 첫 번째 빈칸이 어디냐면 placement, 요게 A였었어. 빈칸 원래 유학문에서. 그 다음 B가 lowered였고. 됐냐? 자, 음료의 배치가 at the hospital cafeteria, 병원 구내식당의 음료의 배치가 영향을 끼치더라. The choices, 선택,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목적교환사 대생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것은 낮추었습니다. 탄산음료의 소비를 낮추었습니다. 됐어요?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배치요. 배치. 드니 이 말이 가장 중요해. Arranging.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읽어보세요.
41, 42 마지막 거 갑시다. 이게 이 글의 토픽이죠. 분석 마비 현상입니다. Analysis는 분석이고요. Paralysis가 전신 마비란 뜻입니다. 분석에 의한 마비요. 첫 번째 문장 분석 마비라는 말이 나오고 is 나왔잖아. 그럼 이거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개념이구나. 분석 마비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는 거구나. 분석 마비라는 것은 a state,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 Overthinking 하는 상태이다. 과도하게 생각하는 상태. And, 그리고 분석하는 것인데, 특정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but, 하지만 어떻게 분석한다고? 여전히 end up 다음에 not이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수거 외우세요. end up ing. making 자리에 to make 쓰면 잣됩니다. end up ing.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not이 들어가서 end up not ing입니다. 결국 뭐뭐 하지 못하게 되다. 결국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뭐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분석에 의한 마비라고요. 기출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도 우리 실험에 한번 봤던 적 있는데, 기출입니다. 딸기잼을 백화점에서 세 개를 놓고 사람들한테 맛보게끔 한 다음에 구매를 하게끔 했어. 사라고. 그 다음에는 딸기 그 잼을 10개를 갖다 놓고 맛을 보고 구매하게끔 했다고. 사람은 10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고. 근데 판매량은 3개만 팔았을 때 판매량이 더 높았다고요. 근데 옵션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구매하는 걸 주저하게 돼. 알았지? 너네 그러지 않니? 김밥 천국 가서 뭘 먹을지 가장 고민이 많이 돼. 음식을 2개, 3개 파는 데보다. 알았냐? 돈가스가 맛있을까? 쫄면이 맛있을까? 라면이 맛있을까? 이러다가 우리는 세트 A를 먹게 되지. 다 들어가 있네. 뭘 고개를 끄덕거려 시대가. 자다보니 죽였네. 야, 옵션이 너무 많으면 결정을 못 내려. 뭔가 문제 있어서 정보가 너무 많잖아. 선택 못 내린다. 됐냐? 이게 분석에 의한 마비야. 그 다음 One famous ancient fable. 예시네요. 여기서부터요. 한 가지 유명한 고대 우화. 누구? 여우와 고양이. 이것은 설명합니다. 이 상황을요. 무슨 상황이요? 동격의 어부. 분석에 의한 마비라는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In the story 이야기에서 여우와 고양이는 토론합니다. Discuss는 타동사야. 뭐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How many ways? 의문사. They, 주어. Have, 동사. 됐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토론합니다. 무슨 방법? To escape. 탈출할 방법. Their hunters. 그들의 사냥꾼으로부터. 그들의 사냥꾼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할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Cat, 고양이는 뭐? 단순한 새끼. 됐어? 재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근데 반면에 여우는요. Begins. 시작했습니다. 분석하기를 시작했어. All the ways. 모든 방식. To escape. 탈출할. That. 목적격 관용사. He는 여우. 여우가 알고 있는 탈출할 모든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고양이랑 똑같이 나무에 올라간다. 2번. 졸라 빨리 도망간다. 3번.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생각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거 생각한 거라고요. But 하지만 이거 enable인데 이거 형용사거든? 근데 여기를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being이 생략돼 있어. being 왜 생략된대? 이거 분사 구문이야. 이렇게 끊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주어동사 시작하잖아? 그지? but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 주어 he겠지. 똑같으니까 생략해서 보고. 그 다음 뭐야? is. unable. 원래 이렇게 가는 거라고. he 주어주고. 얘 being. 인데 being은 생략 가능. 그래서 unable만 남은 거야. 알았지? 분사구입니다. 여기 unable은 형용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쓰면 잣된다. 알았죠? 하지 못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뭐를 결정을 못했는데? 어느 방법이 would be the best, 최고인가? 어떻게 도망갔을 때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가? 가장 높은 건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그는, 여우는 fail to act, 행동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고 S, S, 병렬, 그리고 얘는 수동태.
내가 BPP도 송태, BPP가 송태지만 GPP, BCOMPP도 송태라고 얘기했지. Gets caught. 잡혔습니다. By the dogs. 개새끼한테. 되냐? 결국은 잡혔다고요. 이 스토리는 완벽하게 예증합니다. 뭐를요? 분석 마비 현상을. 페노멘한 현상. 그러면서 동격의 콤마. 아니, 콤마가 아니라 콜론. 부연설명이야. The inability. 이거 어휘 좀 조심하세요. Inability. Inability는 이건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Disability가 있죠. Disability는 장애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단어가 달라요. 알았지? 무능력. 행동할 무능력. 결정을 내리는데 무능력. Due to. Due to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Overthinking. 과도한 생각 때문에. About. 뭐에 대한? 이용 가능한 대안들. 이용 가능한 대안들에 관한 과도한 생각 때문에 행동도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무능력, 즉 분석 마비 현상을 보여줍니다. People,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이제 1학기 다 끝났고요. 사람에 관련된 얘기요. 사람은 경험합니다. 대접속사, 뭐를 경험하는데? 비록 they, 그들은 시작하지만 with a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to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제에 대한 그렇지만 여기서도 중요하지 they, 그들은 analyze indefinitely 이거 단어 좀 발표하세요. 그들은 종종 분석합니다. indefinitely 무제한으로 무제한적으로 되냐? 무제한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는 overthinking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이거 스펠링 잘 봐도 무제한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들에 관해서 that might lead to 초래할지도 모르는 잘못된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종종 분석을 하더라. 인간들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결국 행동도 못하고 결정도 못 내려서 좆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 다음요. They didn't feel. 아 잠깐만. 서술형은 아닌데. 아니다. They don't feel. 그들은요. 느끼지 못합니다. 이리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빠. 그들은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With 뭐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용 가능한 정보가 3개야. 그럼 이 3개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느껴? 아 씨발 부족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 그냥 이거 느낀다고요. 알았지? 그래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결국 생각하게 됩니다. 뭐를 생각해? 데이 그들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고. 더 많은 데이터를. To perfect their decision. 그들의 결정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됐어? 더 많은 정보 있어야 돼. 더 많은 정보 있어야 돼. 이러든다고요. Most often. 중요한 문장. 서술형은 아니지만 빈칸이라 어법 조심하세요. 알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 무슨 상황? 분석 마비에 의한 상황은 arise. 단어 스펠링 봐둬라. 얘 자동사야. arise. 얘 자동사고 타동사가 arose야. 얘는 타동사야. 스펠링 잘 봐둬야 돼. 알았지? 분석에 의한 마비 상황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When, 뭐 할 때. 뭐 할 때. 조건이잖아. When 이하가 중요해. Somebody,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입니다. 뭘 두려워할 때 발생하는데? Make an erroneous decision. Erroneous,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두려워할 때 발생합니다. 어?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That, 그리고 그 잘못된 정명, 저 잘못된 판단은, 결정은 lead to, 이끌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야. 잠재적인 catastrophic이란 단어 알아두시고 수능 필수이지. 대재앙의라는 뜻이야. disastrous랑 같은 단어야. disaster란 단어 알죠? 그의 형용사인 disastrous. catastrophic consequences. 대재앙의 결과. 잠재적인 대재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만들 것을 두려워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결정을 내렸으면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그런 결정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내린 결정이 완전히 잘못될까봐 뭐 대재앙이 될까봐 It might affect 그것이 또 내 잘못 내린 결정이 영향을 끼칠까봐 그들의 경력에 그리고 그들의 조직의 생산성에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 내 경력이 누가 돼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내가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경력이 누가 돼? 난 그럴 걸 좀 못해 막 그러잖아. 내 경력이 누가 될까봐 명예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조직에 속해 있어. 선생님도 여기 조직에 속해 있잖아. 레스칸 영화관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될까봐. 그냥 이거 될까봐 이런 대재앙적인 잠재적인 그 실수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두려워할 때 바로 분석의 마비가 생겨납니다.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나는 최대한 안정적인 결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가 결국은 뭐 제대로 못하고 잣대는 거. 알았지? 분석의 마비. So 그래서 that's why네 why 대신에 because 쓰면 잣대네.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졸라 조심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에 쓰라서 S없고요. involve 관련이 있는 수반이 되는 거대한 이해관계. 막대한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졸라게 조심하게 됩니다. 야, 잘 생각해봐. 내가 수시를 밀고 나갈지 정시를 할지 결정 내리는 거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하는 거라. 어때?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는 그냥 씨발 단순하게 선택하고 아 짜장면 딱 먹으면 되지. 짜장면 시켰어. 옆에 짬뽕 먹는 사람 보고 아 씨발 맛있겠다. 다음에는 짬뽕 먹어. 이 생각하면 끝이라고. 근데 뭐 내가 수시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 결정 내리는 건 어때?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이잖아. 왜? 간판이 바뀌잖니. 그지? 그러니까 니네들은 뭐 수많은 정보를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씨발 뭐 누구는 이 말이 맞대 누구는 이 말이 맞대 이러다가 결국은 뭐 나중에 존나 후회한 결정을 할까봐 맨날 결정도 못 내리고 그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잃었다고요. 됐네? 읽어보세요.